자, 이 종목은 왜 탑7 꼽아놓고 있습니다. 시장 밀려나도요. 그래도 시장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LG유 플러스, 농심, YG 엔터테인먼트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먼저 볼까요?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주가가 좀 올라갈 법도 한데 사실 은행주 올 한 해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았어요.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들 때문일 겁니다. 뭐 대출 옥죄고 뭐 자본 많이 확충하라 은행들한테 다양한 요구사항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은행주들을 이제 관심권에 넣어둬야 된다는 시각 짙은데요.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모두 시장 대비 강하죠.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들도 최근 흐름 좋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농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기관의 매수세가요. 만약에 오늘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14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는데 매일매일 순매수일 때는 규모도 제법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연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34만 9,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빠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따박따박 배당을 해주는 쪽으로 눈을 돌리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SOIL이 지난 3년간 매년 중간 배당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두둑히 챙겨줄까요? 중간 배당 실시하는 고배당주 쪽으로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그중 SOIL입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도 더해집니다. 1.79%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 흐름 안 좋죠. SK하이닉스는 특히 3%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더 멀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3분기부터는 디램 가격 꺾이면서 실적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다 팔고 나가고요. 이 시각 현재 83,900원대. 혹시 저가 매수 요거 노려볼 수 있는지 여부 잠시 뒤에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장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속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이 첫 번째 미니 앨범이 8개 음원 차트에서 모두 1등입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인 뚜두뚜두 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공개되자마자 50시간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해서 K-POP 아이돌 그룹 중에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주가 32,950원입니다. CJ헬로를 보겠습니다. 통신업체들이 IPTV 가입자들을 공격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케이블 업체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M&A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피인수자로서 말입니다. 다른 통신주들에게 이제 피인수되는 거죠. 이럴 경우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자당 매출액도 반등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4% 넘는 강세입니다. 통신주 중에 오늘 통신업종 제일 강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지수가 3인가 4%대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LG유 플러스가 단연강합니다. 4%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 여전합니다. 시장 밀려나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오늘도 어김없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제일 강한 통신주 네네. 먼저 볼게요. LG유 플러스 지난주 이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거 들어가셨다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맘조르지 않고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 네네. 그래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어때 보입니까? 당연한 상승입니까? 예측대로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늘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어주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조금 이 수급이 쏠림이 있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 종목 말씀 주실 때 네. 방어주로서 이 종목 봐야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시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좀 적중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빛이 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해서 주파수 경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파수 경매가 좀 과열화되면서 좀 많은 부분 이 좀 비싼
비싸게 주파수를 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주파수의 광역대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과열화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경험했듯이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이런 고객의 객단가가 올라갔듯이 이번에도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번에도 객단가가 좀 올라가게 네. 될 것으로 좀 예상이 그렇겠죠.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LG 플러스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사 대비했을 때 좀 이 주파수 광역 폭이 좀 상당히 넓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LTE 관련된 무제한 요금제를 더욱더 많은 고객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 수를 계속적으로 좀 다른 통신사 업체 대비했을 때 많이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유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뭐 단기간에 조금 올라가는 측면들이 네네. 보여서요. 혹시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한 그래도 대충의 목표가를 좀 잡아주신다면 어느 선까지 좀 올려다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는 1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9년도 이제 3월 달에는 사실 5G가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이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제 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 예전에 17,900원의 또 고점도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의 분위기만 좀 따라줬더라면 장중 고점 막 8%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이 정도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장 여건을 좀 봐주지 않습니다. 어쨌건 LG유 플러스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뷰 유지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케이블 업체 가운데 CJ헬로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침부터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조금 27일 날 아무래도 이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TV나 이런 거 관련해서 33%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공정 이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랬던 부분이 사실 27일 날 이후에 사실 이런 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면 상당히 기업 가치는 재정상화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러한 이제 케이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IPTV를 워낙 많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케이블 업체들에 대한 이제 엑시트 전략을 좀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조금 이 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7일에 사실 이 법은 좀 일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7일이요? 네, 27일.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벤트가 다가오다 보니 이제 기대감이 몰린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도장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좋아요 찍어드리고요. 예전에 SKT가 사실 CJ헬로를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수해 가려고 했던 가격이 사실 한 24,000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한 1,450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4,000 원까지는 뭐 이 단기적으로 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폭은 좀 보일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뜬금없이 올라간다 했는데 차트 보니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네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뷰 역시 CJ헬로도 유지합니다. 아, 이번에는 엔터주로 한번 가볼까요? 와이즈엔터에 뭐 이슈가 있었긴 해요.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효과가 주식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이어질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음원 차트에서 8개 1위를 석권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워낙 빠르게 뷰수가 올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튜브의 사실 뷰수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제공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BTS 관련돼서 워낙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시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블랙핑크도 이제 더욱더 많은 곳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많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의 매출이 새롭게 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에서 이제 YG 엔터가 사실 SM이라든지 JYP 데뷔했을 때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블랙핑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후에도 보게 된다면 사실 아이콘이라든지 위너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아이돌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넷플릭스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시너지를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몇 주 전에 방탄소년단 이슈되면서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할 만큼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원래 이슈가 좀 네. 너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까지 좀 보시기에는 사실 좀 네, 많은 무리가 좀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늘 어느 정도는 이미 이뤘던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블랙핑크가 계속적으로 뭐 유튜브로 뭐 조회 속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빠르게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 쪽으로 계속 이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BTS와 같이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워낙 우리 K-POP이 너무 강하니까요. 네. 예, 한번 기대 걸어봅니다.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의견은 일단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네.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도 아이돌이 계속적으로 컴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원래 주요 수입원이 이제 빅뱅이었었는데 빅뱅 같은 경우에도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안정화가 된다라면 사실 이제 타 업체 대비했을 때 많은 좀 부각을 못 받고 있었던 YG 엔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의 속도나 이런 부분을 좀 이 타 이제 이 기획사들을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의 이슈는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므로 앞으로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려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좀 연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시장 대비 좋았고요. 안 좋은 것도 하나 보죠. 예. 그중에서도 안 좋긴 한데 이거 혹시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끔 하는 네네. SK하이닉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급은 일단 오늘은 좀 큰 손들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네. 이거 그래도 좀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G2의 무역 분쟁이 워낙 심화되게 되면서 사실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조금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중국에게 좀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 만약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붙게 돼서 만약 그런 부분이 수출이 좀 저하가 된다라면 국내 수출 역시나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또한 이제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자체가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사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하이닉스도 일부분은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모멘텀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하이닉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볼까요? 그럼 당분간 지금 뭐 환율 움직임 보아하니 쉽게 되돌려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종목?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하락 시마다 일부 조금씩 정말 한 10%에서 네, 네. 15% 정도는 조금씩 이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 나간다면 이 나중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장기 투자자라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의견은 네네. 좋아요는 빼고 그럼 글쎄요 나빠요 네, 중에 글쎄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환율 여건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뭐 OPEC의 회의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사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민감주보다는 방어적인 종목들 그리고 내수주 쪽으로 관심 돌리는 게 나을까요? 탑픽을 골라본다면 네, 제가 오늘 뽑아온 탑픽은요 LG유 플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굳건하네요. 지난주에 네. 이어서 오늘도 이 종목으로 한번 앞으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동시호가 부근 일그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됐는데요. 1.13% 내림세가 포착이 되면서 2,376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압박이 거셌습니다. 코스닥은 3%까지 하락하면서 83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부근 살펴봤습니다. 6월 18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축은 강달러,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러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1.29%까지 하락하면서 2,372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3%까지 밀리면서 839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2,857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5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기관이 3,643억 원을 매수했지만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232억 원을 매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매도량을 보인 건 기관이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다만 시멘트주는 하반기 가격 인상 기대감과 함께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상승했습니다. 성신양의 3.9% 오름세, 한일시멘트 3.88%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시멘트, 유니온, 쌍용량에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스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성취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팽배했습니다. 휴스틸 기대가 많아가면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오늘 짱 막 쳤고요. 동양철관 9.47% 다소 큰 폭의 뛰어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조선선제, 하이스틸 2에서 5% 강세 흐름, 대동스틸까지 1% 오름세 보이면서 18,5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